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액세스 2010년 1회형 액세스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미와 함께 이번 시간도 열공 모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액세스 실행하는 거, 액세스 실행하는 거. 자, 엑셀의 경우에는 작성을 하고 나중에 저장을 해도 되지만 액세스의 경우에는 반드시 새 데이터베이스를 열어서 파일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경로도 같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파일을 내가 어디다가 저장했는지 알아야 여기 들어가서 자, 이런 부분들도 자, 이렇게 테이블이 따로따로 있어야 여러분들이 두 개를 비교하고 볼수 있어요. 그러나 탭 문서 형태로 놓고 보면은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 오피스 단추 액세스 옵션에서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 창 겹치기를 설정을 해주시고 반드시 액세스 창을 닫고 난 후에 다시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장한 파일명을 다시 열어야 돼요. 근데 어디다가 저장했는지 못 찾으면 허당이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아서 다시 실행을 해주셔야 작업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는 겁니다. 또 개체 유형도 반드시 범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범주의 개체 유형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좀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데이터만 입력이 되어 있는 것들을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봤자 별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직접 반드시 새 오피스 2007, 자, 액세스 오피스 2007을 열어서 처음부터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저는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느냐? 강의 시간을 좀 단축시켜 보려고. 자, 여러분들이 지루해 할까 봐.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자, 배려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에요? 배려하다. 남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그런 거죠. 근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배려하다라는 글로 자, 일기라든가 뭐 이런 거 써오라고 그랬나 봐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 근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그 다음날 이제 뭐를 써왔어요. 저는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잘 보이세요? 자, 저는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 배려하는 제가 친구의 목을 배려하면 제가 친구의 목을 베어버리면 저는 감옥에 갑니다. 그러면 저희 엄마 아빠는 저 때문에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 저는 절대 친구의 목을 벨 생각이 없습니다. 자, 배려하다라는 단어를 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다르게 해석을 했나 봅니다. 자, 썰렁한 이야기 그만하고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테이블 두 개의 테이블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두 개의 테이블을 만들었던 게 하나 있었죠. 공부전 1회인가? 그런데 그때 공부전 1회의 경우에는 자,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자, 이렇게 열고 자, 우선 창을 좀 크게 열고 자, 이렇게 두 개의 창을 같이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탭 문서 형태면 이렇게 같이 놓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공통되는 필드가 어떤 거냐? 자, 공통되는 필드가 유리명이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가솔린 중복이 되죠. 중복이 되니까 땡. 여기는 가솔린 등유 중복이 안 되죠. 즉두 테이블의 공통으로 나오는 필드를 찾고 먼저. 근데 공부전 1회의 경우에는 공통되는 필드가 두개 있었어요. 두개 있으면서 둘다 중복이 됐어요. 여기도 가솔린 이렇게 두 테이블에 모두 중복이 돼서 우리가 관계를 생략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기본 키도 생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자, 여기에는 중복이 되죠. 가솔린. 그런데 여기는 가솔린이 중복이 안 돼요. 등유도 모두 중복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테이블 2를 다시 여기 디자인복이 있습니다. 디자인복으로 넘겨서 자, 여기 기본키 있습니다. 기본키를 이렇게 기본키를 눌러서 기본키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얘는 기본키를 설정하면 안 돼요. 왜? 가솔린 등유 이렇게 가솔린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본키를 설정하시면 안 되고 자, 이런 경우 중복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이렇게 디자인에서 기본키를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키 설정이 끝났으면 저장을 하고 데이터 입력은 물론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내용 중에 자, 고객 코드 같은 거 이렇게 입력 마스크 걸어놨죠. 첫 번째는 대문자, 영문 대문자, 나머지는 숫자 세 자리.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영문자 대문자와 나머지 숫자 세 자리를 입력하도록. 물론 이런 입력 마스크들은 또 영어로 시작하니까 영 숫자 반자로 들어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때, 자, 처음에 내가 C를 입력했는데, 소문자로 나오네. 아, 이런 또 대문자로. 또 한글로 쓰려고 보니까 영문으로 써야 되는 또 한글로 나와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글로 바꾸고, 영어로 바꾸고, 대문자로 바꾸고, 소문자로 바꾸고 하려면 이런 거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 마스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 특별하게 설정할 게 없죠. 뭐 대문자도 없고 소문자도 없고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그냥 넣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서 여기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 두 테이블에 관계를 맺어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왜? 기본키 설정도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경우도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 데이터베이스 도구 눌러서 관계 나오면 여러분 저는 이제 이미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창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런 테이블 표시 창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테이블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테이블 1, 테이블 2를 추가를 해주고 여기서 두 테이블의 공통되는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유류명, 유류명. 자, 그러면 이 유류명에는 중복이 돼요. 여기 유류명은 중복이 안 돼서 우리가 열쇠 모양을 기본키를 걸어놓은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중복된 거를 여기서 이쪽으로 끌고 가야 되고 여기서 왼쪽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어떤 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끌어서 서로 니네 둘이 뽀뽀해라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둘이 딱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유류명 두 개가 있죠. 그리고 항상 무결성 참조. 혹시 한쪽에서 데이터를 잘못 입력하면 오류를 표시해줍니다. 얘가. 너 이쪽에서 잘못했다라고 표시할 수 있게끔 오류를 표시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일대다라고 나오죠. 일대다. 일대다의 관계입니다. 여기는 하나만 있지만 여기는 열쇠 모양이 없죠. 그래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 여기는 다. 일대다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쪽에는 일이고 여기는 무한대 표시가 나오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관계를 설정하고 창을 닫습니다. 관계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과 저의 관계 그런 것처럼 관계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폼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폼을. 자, 폼 여기 있습니다. 폼에서 필요한 게 뭐뭐 있느냐? 먼저 쿼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폼에 필요한 폼용 쿼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쿼리 디자인을 열고 테이블 1 추가하고 테이블 2도 추가하고. 자, 우리가 앞서 09년 1회의 경우에는 내가 직접 쿼리에서 끌었어요. 왜? 관계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관계 설정을 했기 때문에 해서 이 일대다의 관계가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필요한 필드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잠시, 자, 안 보이니까 이렇게 좀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고객 코드, 더블클릭 고객 코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명 이렇게 더블클릭해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유류명 두 개가 있죠? 두개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뭐다 테이블 1이니까 그럼 여기는 테이블 2에 있는 걸로 해줄까요? 테이블 2에 있는 걸로 바꿨습니다. 여기를 아예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딜리트를 누르고 여기에 있는 유류명을 누르셔도 되고 테이블 2. 그 다음에 주유량은 여기 있네요. 주유량. 그 다음에 단가, 주유금액. 단가는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주유금액은 없어요. 주유금액 없죠? 그렇다면 없다면 주의금액은 너가 계산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 밑에 주유금액이 나와 있네요. 주유량 곱하기 단가라고 돼 있죠. 주유량 곱하기 단가. 자, 이거를 조금씩 줄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유금액. 우리가 결과물에 주유금액이 있습니다. 주유금액이. 이 주유금액을 여기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성기를 이용해서 주유금액 콜론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랬죠? 금방 보고도 까먹어버려요. 자, 주유량 곱하기 단가. 주유량 곱하기인지 더하기인지 잘 보셔야 돼요. 주유량 곱하기 단가 확인.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주유량과 단가가 곱해졌습니다. 이때 필드명은 내가 이렇게 이걸 입력을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이 필드명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다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고객이 이씨이면서 주유량이 400 이상만 보여주라고 그러네요. 자, 먼저 여기 작성을 했으면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자, 확인을 해야 돼요.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여기까지 완료가 됐으면 실행을 눌러봅니다. 실행을. 자, 실행을 눌러봐서 여기 폼에는 몇 개가 나와요? 이명박과 이청용.
자, 두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는 헐, 너무 많이 나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겨? 자, 그래서 뭐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 폼의 결과와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시이면서 주의량이 400 이상이라는 조건을 안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돼요, 여기서. 자, 그럼 먼저 성이 이시. 자, 고객 명에 가서 이 별표만 치면 얘가 알아서 like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의량이 여기 있죠. 주의량이 400 이상. 엔터.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OK 발이 두 개만 나오죠. 이제 자 이명박 이창용. 그리고 문제에서 정렬을 하라는 말이 없어요. 또 정렬을 하라는 말이 없더라도 결과물이 밖에 있다. 그러면은 뭐 고객명으로 정렬을 해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채서 정렬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시사항이 없으면 반드시 여기에 있는 결과물과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자 만약 여기도 보면은 주유 금액이 8만 5천 원, 85만 원인가요? 71만 4천 원. 이거는 내가 계산한 겁니다. 만약에 값이 다르다. 그럼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계산을 똑바로 했다면 앞에 데이터를 내가 잘못 입력했나? 주의량 이런 것들도 혹시 내가 혹시 잘못 입력을 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잘못 입력을 했다면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이용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쿼리를 폼용 쿼리를 마무리했으면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폼용 쿼리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폼용 쿼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폼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폼생폼사, 폼에 살고 폼에 죽는 폼생폼사처럼 폼을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자, 폼이 먼저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여기를 더블클릭해야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이용해서 폼용 쿼리 레코드 원본을 걸어주시면 돼요. 레코드 원본.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제목을 고객의 성이 이씨이면서 주의량이 400 이상인 현황. 자, 여기다가 레이블을 이용해서 써보겠습니다. 고객의 성이 이씨이면서 이씨 기분 나빠. 자, 이씨이면서 주유량이 오타나면 다 감점입니다. 주유량이 400 이상인 현황. 자, 이 제목은 대략 한14 정도 크기로 주시면 될것 같아요. 14. 자, 그리고 이 너비는 대략 한 15에서 17 정도면 돼요. 너무 크면은 한17 정도까지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한16 정도. 15 정도, 뭐, 작으면 15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4, 여기도 조금 더 넣을게요. 자, 글씨가 다 들어올 수 있게끔. 그리고 가운데 정렬도, 디자인의 가운데 정렬을 해서 글자가 다 들어올 수 있게끔. 그리고 폼 보기를 해봅니다. 이렇게 다 됐죠? 너무 위에 있나요? 자, 너무 위에 있으면 조금만 아래로 좀 이렇게 내려주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디자인을 마무리했으면 이 폼을 그려야 되겠죠. 하이 폼을. 자, 목록 상자를 이용해서 폼을 그려주셔야 돼요. 목록 상자 여기 있습니다. 디자인의 목록 상자. 이 위에 거는 콤보 상자예요. 콤보 상자. 자, 목록 상자를 이용해서. 자, 목록 상자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에 제목에 맞춰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어디에서? 쿼리에서. 폼용 쿼리를 가져옵니다. 폼용 쿼리를 가져오고 모두 필요하죠. 모두. 모두 필요할까? 여기를 클릭해서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음 눌러서 정렬은 없습니다. 자, 다음 눌러서 이렇게 결과물 아까 확인했었죠? 다음 누르고 그다음 다음 마침을 눌러주고 앞에 여기 레이블명 있죠? 이거를 그냥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옆으로 넘어갔으니까 얘는 이렇게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줄여지네요. 이 폼의 너비가 줄여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앞에서 이렇게 줄이고 땡겨오면 되겠습니다. 땡겨오면. 자, 그리고 나서 뒤로 다시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죠. 결과 보겠습니다. 다시 폼 보기를 이용해서 결과. 자, 그런데 좀 위에 필드명이 없죠. 위에 여기 보시면은 위에 고객 코드, 고객명 이런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 스크롤바도 생기죠. 조금만 더 늘려볼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늘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좀 잘리죠, 여기가. 조금 잘립니다. 더 늘려볼게요. 자, 우리가 16까지, 지금 현재 17까지로 한번 맞춰볼까요? 그럼 17까지로. 자, 이렇게 늘리고. 자, 여기도 이렇게 늘리고. 자, 그리고 제목은 좀 가운데로 맞춰주시고. 폼보기를 이용해서. 자, 다 들어온 것 같죠? 밑에 스크롤바가 생기긴 하는데.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그러면. 뭐, 스크롤바가 생겨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값만 다 보이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스크롤바가 안 생기네요.
자, 그리고 위에 필드명 넣어줄게요. 이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서, 속성에 들어가서 여기서 열 이름을 예로 주시면 됩니다. 열 이름을 예로. 자, 그러면 위에 이제 필드명도 나타났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리스트 박스 조회시 작성문 레이블을 이용해서 원적에다가 쓰겠습니다. 리스트 박스 조회시 작성문 SQL문. 자, 오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폼용 쿼리를 더블 클릭해서 엽니다. 폼용 쿼리를 더블 클릭해서 열고, 폼용 쿼리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SQL문을 보고, 그대로 컨트롤 C를 눌러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창은 닫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폼용 쿼리에다가 그대로 폼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합니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우스로 끌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너무 많이 갔으니까 얘도 앞에서 좀 줄여보겠습니다. 앞에서. 자, 앞에서 이렇게 줄이고, 옆에도 여기 위에랑 맞출게요. 여기 위에랑. 자, 이 정도로. 그리고 아래쪽에 잘린 게 없는지 아래로 끝까지 내려서. 자, 잘린 게 없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내리고, 여기도.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맞춰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테두리 점선으로 놓으셔야 되겠죠. 속성에 들어가셔서, 자, 여기 테두리 스타일. 자, 잠시만요. 이렇게 좀 늘려서 보겠습니다. 여기가 좁아서. 자, 테두리 스타일이 어디 있느냐? 자, 테두리 스타일 여기 실선으로 되어 있죠. 여기를 점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시면, 점선이 안 들어갔네? 넣었는데, 분명히. 자,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넣고, 속성, 여기서 선택이 되어버렸었나요? 자, 속성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자, 테두리 스타일을, 가는 선이 아니라, 스타일에 가야 되겠죠? 자, 테두리 스타일을 점선으로 줍니다. 점선으로. 자, 여기에 점선이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여기에. 여기 점선 들어갔죠? 자, 여기는, 자, 그대로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점선이 아니라, 자, 뭐 투명 실선으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밑에 점선 들어왔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뭐라고? 폼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폼을 상단 여백 맞춰줘야 되겠죠. 상단 여백을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디자인 모드로 넘어가서 본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폼 머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6cm 상단 6cm를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해서 이렇게 밑에까지 확인을 하시고, 이때 보기에서 오피스 단추에서 인쇄해서, 자, 인쇄 미리 보기 보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인쇄로 바로 가서 여기서 선택한 레코드를 선택을 해주셔야 인쇄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놓고 인쇄 눌러버리면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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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나버립니다. 반드시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선택한 레코드. 자, 이렇게 해서 인쇄를 해주시면 폼은 마무리가 됩니다.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 자, 인쇄도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앞에 나가셔야 되니까 그대로 이렇게 맞춰놓고 저장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장만. 저장만 이렇게 상단 여백 맞춰놓고 저장하고, 시험 이제 앞에 감독관 컴퓨터에 가서 다시 열어서 오피스 단추 누르고 인쇄 누르고 인쇄에 들어가서, 자, 상단 여백은 우리가 맞춰놨으니까 이렇게 놓고 인쇄를 하셔야 돼요. 자기 자리에서 인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저장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보고서. 그러면 보고서를 한번 볼게요. 보고서의 결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서용 쿼리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보고서 쿼리 디자인, 그 다음에 테이블 1 넣고, 테이블 2 넣고. 자, 두 개의 테이블 관계가 자동으로 역시 설정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필요한, 결과에서 필요한 해당 필드들을 더블 클릭해서 밀어 넣어주시면 돼요. 먼저 유료명 여기 있는 걸로 할게요.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명, 그 다음에 주유량, 그 다음에 주유 금액. 주유 금액이 없네요. 주유 금액 없어요. 총 포인트도 없고 비고도 없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좀 땡기고, 자, 여기서부터 주유량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작성기를 이용해서 먼저 주유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유 금액. 근데 주유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예요. 자, 주유 금액 계산 공식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유량 곱하기 단가라고 되어 있죠. 주유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해서 주유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게 뭐죠? 총 포인트. 총 포인트를 계산해 볼게요. 여기다 찍고 클릭을 해서 총 포인트 콜론. 총 포인트 콜론. 총 포인트는 기본 점수에 이렇게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총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점수를 더하고, 기본 점수를 더하고, 포인트 점수를 더하래요. 그런데, 자, 포인트 점수를 더하라는데, 포인트 점수는 만자리까지만 취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수레 취하는 게 아니라 만자리까지만 취하라는 겁니다. 즉, 61만 3,900원인데, 앞에 두 자리만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가져올까요? 만 자리만 가져오려면 만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만 자리. 만약에 천 단위까지 표시하라고 그러면 천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만이 아니라 천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61만 3,900원을 만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61.39가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먼저 포인트 나누기 만으로 했습니다. 만 자리까지 취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10만 자리까지 취하라고 했으면 10만으로 나누고, 100 단위까지 취하라고 그러면 100으로 나누고,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총 포인트 점수를 계산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 점수는 또 뭐야? 왜안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건 뭐라고 그랬죠? 매개 변수가 나온다라는 건 기본 점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본 점수. 기본 점수가 없대요. 그러면, 자, 기본 점수, 총 포인트. 자, 총 포인트, 기본 점수를 해야 되는데, 기본 점수 이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총 포인트 다시 작성기로 들어가서, 기본 점수가 없어요. 기본 점수가 없으니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유류명이 가솔린이면 300, 중유면 200, 등유면 100. 몇 가지 경우? 세 가지 경우. 즉, 세 가지 경우를 이용해서 if 함수로 계산을 해주라는 겁니다. 자, 유류명이 뭐이면? 가솔린이면 쉼표. 가솔린이면 얼마? 300원 쉼표. 자, 그리고 if를 두번 써야 되는 거죠. 자, 이건 좀 뒤로 밀어놓을게요. 뒤로 밀어놓고, 여기까지 쭉, i까지 쭉 복사해서 블록 잡아서 컨트롤 C라고 해주고, 컨트롤 V를 누르고, 자, 이번에는 중유이면 얼마? 자, 여기서 중유이면 200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얼마죠? 이제 그 다음에 등유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100으로 주면 됩니다. 자, if를 두번 썼으니까 가로 두번 하고, 자, 그 다음에 딜리트를 눌러서 뒤로 이제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즉, 이렇게 해서 기본 점수를 구하고, 포인트 점수는 만으로 나눠서 만 단위까지 취하라는 거죠.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요? 또, 아, 왜 이렇게 나오는 건 모르겠어요. 도대체. 자, 유류명 필드는 SQL 프롬전에 나열된 테이블이 두개 있다. 둘 이상 있다라고 그러네요. 아, 이 깝깝이 이렇게 뭔 소리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유류명이 두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유류명이라고 썼죠? 여기도 유류명이 있고 여기도 유류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가 유류명 어떤 거 썼어요? 테이블 2에 있는 걸 썼습니다. 테이블 2에. 그래서 얘가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썼어요? 테이블 2를 썼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테이블 2라고 써주시면 돼요. 너 어떤 거 테이블 사용한 거야? 1에 있는 거쓴 거야? 2에 있는 거쓴 거야? 얘가 못 알아듣습니다. 자, 그래서 TA, PLE, 2점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테이블. 물론 1에 있는 거 써주셔도 돼요. 1을 써도 되고 2를 써도 되고. 근데 우리는 밑에서 사용한 게 2니까 2를 쓰자라는 겁니다. 뭐 1을 써도 상관없는데. 자,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테이블 두 개의 테이블에 공통되는 필드를 수식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어떤 테이블에 있냐라고 지시를 해주셔야 돼요. 또 포인트가 또 걸리네요. 포인트도 없어요. 포인트. 아, 이건 또 포인트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 자, 주유 금액에 만 자리까지 취한다라고 그랬네요. 여기도. 자, 그러면 다시 작성기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를 만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죠? 주유 금액을 만으로 나눠주는 거죠. 주유 금액. 자, 이렇게 눌러보면서, 계산 결과 눌러보면서 매개 변수 나오면, 아, 그런 필드가 없구나. 또둘 이상 테이블 참조하고 있다는 말은 두개 모두 있으니까 어떤 테이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발이 다 됐죠? 자, 총 포인트 다 됐습니다.
그런데 소수점이 발생을 해요, 소수점이. 그쵸? 즉, 소수점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엑셀에서 소수점을 날려버리는 기능이 있었죠? 자, 주유금액, 이거죠, 주유금액. 주유금액을 만으로 나누면 61.39로 소수점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다 앞에다가, 자, INT 함수가 있었습니다. INT 가로 열고, 맨 뒤에 가로 닫고. 자, 좀 어렵나요? 자, 먼저 if 함수로, 자, 이 부분을 그대로 안 쓸게요. 자, if 함수로 먼저 뭐를 구하라는 거죠? 기본 점수를 구하고, 더하기, 포인트를 구하는데, 포인트는 뭘로? 주유금액의 만자리니까 주유금액을 만으로 나누는 겁니다. 포인트라는 게 없었으니까. 포인트를 만으로 나누면 되는데, 포인트가 없다고 아까 매기면서 창이 떠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수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int를 이용해 소수점을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소수점이 발생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으니까, 보고서 마무리가 다 됐나요? 하나 덜한것 같아요. 뭘더 했죠? 자, 마지막에 비고. 비고도 없네, 그런데. 아, 마음을 비워야 될것 같아요, 이번 문제는. 자, 비고는 또 어떻게 계산하느냐? 주량이 400 이상이거나 이렇게 되면 우수 고객. 그렇지 않으면 일반 고객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주량. 그럼 또 만들어야지 어떻게 해요? 자, 작성기를 이용해서 비고, 콜론. 자, 무슨 함수를 써야 되겠죠? 이 우수 고객 아니면 일반 고객입니다. 우수 고객 아니면 일반 고객. 그러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니까 if 함수를 한 번만 써주면 되겠죠. 자, 주유량 2까지 쓰면 안 되겠죠. 400 이상, 4000 이상, 400 이상. 이거나 그러네, 이거나. 아, 여기 또 이거나가 있어, 또. 자, 이럴 때는 OR을 써주면 되겠죠, OR. 자, 400 이상, 이거나. 이면서 그랬다면 end를 써주면 되는 거고 총 포인트가 얼마 이상이면 550 이상이면 이제 쉼표입니다. 이제 쉼표. 자, 이거는 두 가지 조건을 하나로 묶여서 OR로 넣어준 겁니다. 550 이상이면 뭐라고? 우수 고객. 자, 우수 고객. 그렇지 않으면 일반 고객. 자, 그리고 if를 한 번만 썼으니까 괄호를 한 번만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서 마지막 우수 고객인지 일반 고객인지. 자, 정리가 됐죠?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엑셀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죠? 엑셀의 경우에는 OR 함수로 묶어주는 겁니다. OR 함수로. 이거 여기다 넣고 쉼표. 그다음에 이거 여기다 넣고 이렇게 OR 함수로 묶어주고 또 AND의 경우에도 AND로 묶어서 괄호 안에다가 넣어주는데 XS의 경우에는 그 중간에다가 and or를 넣어준다라는 거. 이런 거 비교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정렬 같은 거는 보고서를 만들면서 하면 되겠죠. 우선 보고서형 쿼리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형 쿼리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한번 교환을 잠깐 설명을 하고 갈게요. 혹시 또 배틀린 거 있나 보게. 자, 여기서 먼저. 테이블 저장하고 처음에는 기본키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력 마스크는 꼭 필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는데 오타를 최소화하고 입력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입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 항목이니까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기본키. 자, 공통되는 필드로 중복이 되지 않는 필드를 기본키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폼의 결과를 보고 자, 이렇게 관계 설정도 해주시고 관계 설정. 그다음에 폼용 쿼리로 저장하고 like 2, 400 이상. 자,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이 별표만 입력하면 like가 자동으로 생긴다고 했습니다. like 어떻게 쓰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자, 그다음에 폼 속성, 폼용 쿼리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위에 써주고, 자, 폼용 쿼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폼을. 폼까지 만들었죠? 이렇게. 그다음에 인쇄하는 거꼭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보고서. 보고서에서 각종 수식들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테이블, 여기는 테이블 2를 썼죠? 테이블 1에서 가져왔어요, 유명을. 여기는 테이블 1이라고 써준 겁니다. 아까 우리는 테이블 2에서 가져왔으니까 테이블 2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자기가 가져오고 싶은 거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제, 주유금액 나누기 만이라는 거, 포인트 나누기 만이 아니라, 자, 그리고 인트도 들어가 있죠, 인트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으면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고서 창을 좀 크게 열고, 자, 쿼리는 닫고, 만들기에 가서 보고서 마법사가 있습니다. 보고서 마법사. 자, 폼용 쿼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보고서용 쿼리로
만들게 되는 거죠. 전부 다 필요하죠? 다음 눌러주시고, 다음. 자, 그 다음에, 무엇별로 정리하라고 돼 있어요, 문제에서? 자, 유류명별로, 유류명별로. 그러면 유류명을 그룹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유류명을 그룹으로. 다음. 그 다음에, 요약 옵션에서는 각각 어떤 항목별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자, 아니, 소개가 나오는지. 자, 여기 보시면, 주유 금액과 총 포인트에 대한 소개가 나오네요. 주유 금액과 총 포인트. 포인트는 금액이 아니니까 통화가 안 들어가 있지만, 주유 금액은 금액이니까 통화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주유 금액과 총 포인트에 대한 합계를 계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유 금액과 총 포인트 합계만, 그리고 확인. 자, 주유량은 없죠? 주유량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누르고, 자, 2003 형태로 간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자, 다음. 그리고 여기서 수정을 가겠습니다. 수정을. 자, 수정을 해서 마침을 누르고, 여기서 자, 한번 클릭을 하고, 빈 곳에 한번 클릭을 하고, 자, 두번 누르니까 클릭이 속성이 나와버리네요. 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아웃에서 자, 해제 눌러주시고, 그리고 유리명을 아래로 당겨줍니다. 당겨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주시고, 이런 거 지워주시고, 위로 여기는 좀 줄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고서 제목은 뭘로 할까요? 보고서 제목은. 자, 여기 있네요. 자, 유류별 고객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는, 자, 여기서 몇 포인트로? 자, 몇 포인트로? 18 정도라고 되어 있네요. 18 정도로. 자, 글꼴은 굴림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한번 하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가운데로 넣어주시고, 여기도 한 17까지 정도라고 했습니다. 17까지 정도. 폼이나, 자, 보고서에서 오른쪽 너비는 한17 정도로. 잘못하면 오른쪽이 잘려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17 정도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밑줄 들어가 있죠? 여기서 밑줄도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줄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한번 맞춰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먼저 이런 거할 때도 미리 보기 여기 있습니다. 미리 보기. 자, 인쇄 미리 보기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액세스 옵션에서 자, 사용자 지정이 가서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 인쇄 미리 보기 가나다라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인쇄 미리 보기가 어디 있나요? 시옷 이응 자 이런 것도 막 긴장하면 잘안 보여 없는 건가요?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 자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인쇄 미리 보기 없네요 자 그럼 여기서 바로 나볼수 있다라는 건가요? 여기서 인쇄 미리 보기가 있죠 인쇄 미리 보기 여기서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자, 먼저 인쇄 미리 보기를 통해서 자, 이렇게. 자, 하면 되겠죠? 우선 그룹별로 정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룹별로. 그룹 및 정렬을 클릭해서 유류명별로 오름차순 우리가 그룹을 만들어 준 거죠. 아까 유류명별로. 그리고 자세히 가서 머리글 구역 표시 안 함으로 그럼 없어지죠. 그다음에 두 번째 기능이 뭐였었죠? 두 번째는 자, 주유량이 오름차순이네요. 두 번째는 주유량에. 그룹 추가를 이용해서 주유량의 오름차순으로. 역시 주유량 머리글이 발생을 해버립니다. 자세히를 눌러서 머리글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자, 그러면 주유량에 대한 오름차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창 밑에 거는 이제 보이지 않게 하고 싶으면 여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X 눌러버리면 정렬했던 게다 사라져버립니다. 자, 지워져버려요. 자,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아래 창을 숨기고 싶으면 숨겨되고. 자, 고객명은 너무 길죠? 고객명은 좀 줄이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유리명, 고객명 나오죠? 자, 그러면 또 옆에가 너무 많이 헝빌것 같아요. 유리명을 조금 길게 잡아줄까요? 유리명을 좀 길게. 자, 얘네들 전부 다 이렇게 잡아서 가운데 정렬도 좀 해주시고, 가운데 정렬. 자, 그 다음에, 자, 유리명 뒤에 뭐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자, 약간 내려보겠습니다. 약간.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내려보면 유리명이 여기 또 있어요. 여기. 얘는 지워버릴게요.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눌러주시고 다시 잡아서 위로 올려주면 옆에 것들이 다 같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고객명을 조금 늘리겠습니다. 고객명 드리고 주유량 드리고
주의 금액도 늘려주시고, 총 포인트도 늘려주시고, 자, 주의 금액을 좀더 늘릴까요? 자, 주의 금액을, 자, 총 포인트도 조금 더 늘리고. 자, 이러면 이제 맞죠? 어느 정도? 너무 많은 건가요? 자, 옆에 500이 여기보다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여기를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를 하면, 자, 여기 어느 정도 맞죠? 이렇게. 자, 여기 넘어간 것들은 좀 땡겨와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조금 이렇게 가운데로 좀 맞춰주시고, 얘네들도 이렇게. 자, 주유 금액과 총 포인트였었죠? 주유 금액과 총 포인트. 그럼 주유 금액은 이 정도까지 맞춰주시고, 자, 여기는 총 포인트는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디자인의 선을 이용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서 밑에도 선을 그어주시고, 얘는 약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선을 약간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올려주시면 조금씩 이동이 돼요. 자, 이렇게. 자, 조금씩 위로 올려주시고. 자, 그렇지 않으면 너무 사이가 벌어지니까. 자, 여기도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아래쪽에다가도, 컨트롤 V 밑에다가도, 맨 밑에다가도 이렇게 걸어주겠습니다. 총합계는 이만큼 오고, 여러 개 있으니까 지워버리세요. 필요 없는 것들은 딜리트로 지우면 됩니다. 자, 여기도 또 만들기 귀찮으니까 그냥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놓고 컨트롤 V, 마우스 찍고 컨트롤 V. 자, 그리고 있어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금액들은, 주유 금액은 통화죠, 통화. 자, 여기서는 속성에 들어가서 통화로 맞춰주시고, 통화의 경우에는 소수점을 그대로 자동으로 둬둡니다. 자, 여기도 통화니까 여기도 통화로 맞춰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AVG, 썸이 아니라 평균을 구하는 것 같아요, 평균을. 평균은 엑셀에서는 에버리지지만 여기서는 AVG라는 거. 자, 그리고 형식도 통화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여기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는 안 맞았지만.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부분. 자, 이거 볼까요? 자, 통화 금액만 통화로 되어 있는 거죠. 나머지는 숫자니까 안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해야 될 부분이 다시 디자인 모드로 가겠습니다. 디자인 모드로. 자, 여기도 평균이 돼야 되겠죠, 여기도. AVG. 자, 평균이 맞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평균을 구한다. 총계는 평균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는 총계. 아래쪽에는 총계. 자, 총 합계가 아니라 총계로 맞춰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런 평균은 또 여러분들이 소수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수점이. 따라서 표준의 소수점은 없도록. 자, 천 단위 발생할 수 있도록, 천 단위 발생하면 쉼표가 들어가게끔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도, 자, 주의량도, 이런 것들도 통화는 들어가지 않지만 천 단위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표준의 소수점은 0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맞춰볼래요. 자, 얘네들을 조금 당겨주면 되겠네요. 자, 주의량에 맞고, 총 포인트에 맞고, 이렇게 천 단위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 이 부분도 여기서 가운데, 여기도 이렇게 가운데,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맞죠?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선이 그렸는데 선이 없어졌어요. 선은 내가 분명히 그렸는데 선이 어디 갔어? 자, 선이 투명이라서 그렇습니다.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세 개의 선을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서 선을 투명이 아니라 자, 실선으로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제목에도 굵은 선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목에는. 자, 그러면 제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목으로. 역시 이 선을 하나 선택해서 복사를 하고 머리글에 가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방향키로 약간 당겨서. 자, 당겨서 맞춰주시고. 역시 컨트롤 C, 컨트롤 V로 아래쪽으로. 자, 뭐가 이렇게 이상하게 돼버리네요. 자, 그러면 얘를 끌어서 마우스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리고. 자, 얘네들도 해제를 하겠습니다. 자꾸 안 되니까 해제 안 되네요. 자, 이렇게 마우스로 끌어서 자, 여기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높아졌으니까 얘네들은 다시 올려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위에 선도 이제 그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지켜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자, 결과물을 꼭 맞춰주셔야 돼요. 가솔린 합계, 등유 합계. 근데 여기는 그냥 합계예요. 그냥 합계. 그리고 가솔린이 공통되네요. 공통되니까 중복 내용 숨기기도 해주시고,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등유면 가솔린이면 가솔린 합계.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따라서. 자, 여기 먼저 중복 내용 숨기기 해주겠습니다. 속성에 들어가서. 중복 내용 숨기기. 자, 말복, 중복, 거기 중복이에요. 자, 중복 내용을 숨기고. 다음으로. 자, 여기에다가 합계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유류명 합계라고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레이블이니까 지워버리고, 여기에 있는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클릭을 하고, 앞에 텍스트는 지워버리고, 여기서, 자, 좀 늘렸다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자, 이만큼 옮겨주시고, 가운데 정렬하고,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합계가 아니라 앞에 있는 유류명 필드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는 유류명 엔드. 자, 약간 띄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위에 있는 유류명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뒤에 합계라는 문자에 써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가솔린이니까 가솔린, 등유니까 등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필드명을 이용해서 뒤에 엔드 연산자와 함께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유류명과 고객명 사이에 있죠. 유류명과 고객명 사이에, 자, 이렇게 합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조금 맞춰주시고, 총계도. 자, 이 보고서는 맞추는 게좀 시간 걸려요. 맞추는 게. 자, 여기도 가운데쯤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가운데 정렬 한번 해주시고. 자, 이제 얼추 다 맞은 것 같죠?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디자인 모드로 넘어가서 옆에 좀 줄여주시고, 이렇게 17까지만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마무리 작업, 인쇄 작업 하기 위해서 여백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인쇄 미리 보기로 다시 들어가서 여백은 넓게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셔서, 자, 상단을 6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60으로. 자, 그러면 상단에 60이 들어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인쇄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설정, 모든 마무리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인쇄를 이용을 해서 인쇄할 페이지 1에서 1페이지까지만 인쇄를 해주시면 최종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또 여러분의 자리에서 인쇄를 하는 게 아니니까 잘 저장을 해서 옮겨간 후에 여백 설정들 잘 저장해 놓고 시험장에 옮겨서, 자리에 옮겨서 이렇게 인쇄할 목록, 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까지 모든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자, 여기에 뭐 날짜 같은 거 있나요, 혹시? 여기에 날짜 없죠? 날짜 같은 거 있으면 날짜 같은 것도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2010년 1회 A형 액세스 문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010년 2회 엑셀부터 다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